앞뒤가 꽉꽉 막혔네. 아니 이혼할 거면 위자료라도 빵빵하게 주고 해야지. 뭔 소리 하는 거야. 너희들은 이 집에서 한 푼도 못 가져와. 아니 이번 돈 월까지 달달 벗겨서 멘붕으로 쫓아낼 거야. 각오해. 사기 결혼 당한 남편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? 민법 제816조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. 자녀의 유무는 결혼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이를 속인 것은 사기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은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고요. 더불어 아내와 처남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.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아내가 처남에게 장기간 용돈을 줬고 이로 인해 유지됐거나 증가됐어야 할 부부의 재산이 감소됐음을 강력히 주장해 남편의 기여도를 더 높여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래서 먹는 걸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걸 또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이게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. 그런데 이혼이 아니라 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. 이건 뭔가요? 네, 이혼은 혼인 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이혼 절차를 받는 거다라고 하면 이제 혼인 취소는 혼인 관계를 아예 없던 것으로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이 혼인 취소의 경우 가장 큰 사유가 뭐 가족 관계, 인간 관계, 학력, 재력을 숨기고 그러니까 속이고 결혼한 사기 결혼이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. 이렇게 사기 결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예. 네.